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었고 많은 병원에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지,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밀도. 네, 가장 흔하게 오시는 사례예요. 밀도, 그러니까 모발의 간격이죠. 첫 번째 수술의 간격이 좀 듬성듬성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느껴서 이식된 모발 사이사이에 모발을 채우는 이식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건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수술에서 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애초에 모발 이식 밀도를 100% 높여서 이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모발이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밀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모발이 사이사이에 이식한 게 다 살지 못해서 비게 되는 이런 사례에 있어서 이제 밀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2차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수술. 두 번째 사례 볼까요? 두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전문가가 아니시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오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그 디자인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권유되는 디자인이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또 마음에 드실 수는 그러니까 100% 마음에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특히 이거는 남성분들의 모발이식, 탈모에서의 모발이식보다는 여성에서 우리 미용적인 목적으로 그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이런 식의 약간 디자인 변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축소수, 이마 축소수로 교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마 축소수는 이마가 우리가 여성 헤어라인 보통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마 축소수는 남성 탈모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탈모는 우리가 낮춰놓은 만큼 그 이후로 또 모발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축소수란 흉터가 눈에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권유되지 않고요. 앞에 라인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는 축소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축소수는 상하로는 내릴 수 있지만 이제 좌우 옆쪽을 줄이기는 좀 어려워서 옆에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쪽 측면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마 축소수를 했는데 흉터가 이제 눈에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두피가 좀 단단해서 장력이 작용할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흉터 자체를 좀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정, 모발 이식을 통해서 가려주는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게요. 베스트 3라고 했는데 네 개지? 탈모 진행으로 인한 추가 탈모 부위의 이식. 예, 이거는 이제 모발 이식을 하셨는데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급격하게 탈모가 혹시 진행되는 시기라면 그 우리가 수술한 곳 이외의 부분에서 탈모가 일어나서 거기를 또 메꾸기 위해서 모발 이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 탈모에서 이건 아무래도 좀 더 흔하고요. 그래서 추가 탈모 부위의 이식을 하는 이런 사례가 또 흔한 재수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식에서 쓰는 모발은 본인의 것이고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써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하면 좋기는 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이번 수술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재료를 많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근데 딱 적절하게 우리가 이식을 해야 다 혹시나 모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한 번에 추가 탈모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보강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3차 수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딱 지금 필요한 모발만큼 적절하게 이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적정량의 이식을 권해드리고 한 번 또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3차 수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생착률을 끌어올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술, 모발 이식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많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